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망설이고 계신 거죠? 벌써 310만여 시청이 이루어진 제 지난 영상, 곧 70이 되는 60대의 99%가 후회하는 것들을 보시고 오늘 아침 시청자 한 분께서 댓글을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제가 그분께 답글을 달아드리기도 했지만 이 댓글을 보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고 망설이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골라야 하는 것들이 서로 비슷비슷하다면 고민도 줄어들고 선택에 따른 위험도 감소하겠지만 고약하게도 골라야 하는 것들은 서로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항상 고민케 하는 짜장면과 짬뽕도 맛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문할 때면 메뉴판을 보며 항상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두고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야지 했으면서도 주문할 때는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짬짜면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하시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짬짜면을 시키면 짜장면을 먹고 싶었던 마음과 짬뽕을 먹고 싶었던 마음 둘 다 충족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하긴 어느 것 하나를 딱 부러지게 선택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타협을 봤으니 양쪽 모두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다 얻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이러다 보니 선택 앞에서 늘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산하고 예측하면서 생각이 숙성되다 못해 발효될 때까지 묵히고 또 묵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문제는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 행동할 때이지만 결론을 내려놓고도 또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는지 복기에 복기를 거듭한다는 겁니다. 사실 좋게 말해서 신중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망설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결정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거라고요. 망설임이라는 뜻은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에 따른 이해득실을 너무 재고 결정에 따라 올 수 있는 손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마음에 짙은 안개가 끼고 흙먼지가 폴폴 일어나서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발걸음을 떼기가 힘든 상황인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혹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유는 첫 번째,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에 둘러싸여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낯선 것, 낯선 사람, 낯선 곳에서는 왠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서 혹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두 번째 이유는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기껏 한다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사놓고 또 주변에 다 알렸는데 제대로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중간에 그만두면 어쩌지 하는 부담감이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옥죄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여서 하는 것인데도 남의 시선에 따가움을 느끼고 자신을 재미거리로 찌을 입방아가 귀전에 울려댑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망설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면 우리 세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나이입니다. 야, 지금까지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이 나이에 무슨 유난을 떨며 사냐.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 뭐 그거 한다고 인생이 달라지겠니?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냐? 응? 뭐하러 이 나이에 사서 고생을 해 편하게 살지. 망설임이 길어지고 그러다 끝내 포기하게 돌아서게 만드는데 나이라는 변명 또는 핑계의 영향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보다 작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 해 한 해 나이 들수록 이 네 번째 이유는 점점 더 크게 우리들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아침 89세의 나이에 그림 전시회를 열은 김순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순애 할머니께서 그린 그림 몇 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의 제목은 사랑하는 육남매입니다. 분명 할머님의 자녀들을 그린 걸 겁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 그림의 제목은 곱게 물든 단풍입니다. 어느 산사에 가셔서 그리신 모양이에요. 세 번째 작품은 어린 시절의 고향 마을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활짝 핀 수국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잘 그렸죠? 수국. 그림을 이 정도 그리고 또 전시회를 열 정도의 작업을 하신다면 집안에 그림 그리는 공간이 번듯하게 있지 않을까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김순애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 앞에서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대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저 주저하고 망설이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 아니겠습니까? 80대, 90대에도 여전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란 없다라는 겁니다. 망설임은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해서 얻을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생각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 저명한 정신분석가가 조언합니다. 그분 조언에 따르면 망설임을 이겨내는 적극성은 놀랍게도 우리들의 일상의 작은 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큰 용기,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부담감을 갖는 대신 아주 소소하게 시작해서 그것을 우리가 매일 이닦고 세수하듯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와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반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결정해서 행동한다고 해도 위험부담 하나도 없고 잘하든 못하든 너무 의식할 것도 없이 꾸준히 매일매일 일상이 되도록 그냥 하면 된다는 이치입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김순애 할머니처럼 그냥 그리고 싶은 그림, 침대 위에서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무슨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중하다는 말로 망설이기만 하다가 올해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러다 2022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끝이 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자,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마음먹은 일, 망설임 없이 소소하게 시작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